자, 이번 시간에 기본 이론 24강이 되겠습니다. 국제 우편물의 종별 접수 요령에 대해서 보실 텐데요. 해당 파트에서는 우편 자료 배달 인쇄물의 접수와 통관 절차 대행 수수료, 시각 장애인의 우편물이 출제되었습니다. 자, 우선 국제 우편물의 접수라고 해서 개요가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우편물이 접수된 때부터 우편의 이용 관계가 발생된다. 우편 관서와 발송인 사이에 우편물의 송달 계약이 성립된다. 따라서 우편 관서에서는 접수한 우편물 갖다 도착 국가로 안전하게 송달해야 될 의무가 있다. 발송인은 국제 우편의 이용 관계에 따른 각종 청구권을 갖는 등 권리와 의무가 성립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 우리가 예전에 국내 우편에서 첫 시간 때 이제 내용을 갖다가 살펴본 것 중에 우편 송달 계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편 송달 계약의 권리와 그다음에 의무라는 내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등장인물이 누구냐? 우편 관서가 있었고요. 여기에 발송인, 그다음에 수취인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냥 옛 기억을 갖다 떠올려 보시면은 발송인이 우편 관서에게 자, 이것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해서 송달 요구권이 있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우편 관서가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송달 의무가 있다. 대신 그냥 내가 그냥 무상 봉사하는 거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금과 수수료에 대한 징수권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어서 수취인 관련했을 때는 우편물을 갖다가 수취를 해야 되겠죠. 예, 수취권 있고요. 물론 이거 말고도 더 추가해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우편물에 대한 반환 청구권이라든지 여기에 수취 거부권 이런 게 있긴 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없더라도 기본적인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됐다라는 것이죠. 다만 지금은 이제 국내에서 국제로 해가지고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게 전부 다 우리나라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우리나라 여기는 이제 다른 나라 이런 식으로 해서 구별이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만 그 관계에서 이 발송인 관련해 가지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각종 청구권을 갖는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편물에 대한 반환 청구권 이런 것도 동일하게 나중에 보시면은 이제 발송에 관련했을 때 이러한 청구가 가능한 것도 나오기는 합니다. 이걸 뭐 고스란히 국내를 국제로 대입하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예전에 국내에서 봤던 것들이 좀더 국제우편에서는 확장되었다라는 정도로만 인식하시면 됩니다. 뭐 이걸 갖다 다 일일이 대입하는 개념으로 해서 말씀드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학습 자료 갖다 비교한다라고 했을 때 예전과 달라진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당구장 표시되어 있는 이겁니다. 자, 2024년에 새롭게 추가된 영역이기 때문에 한번 좀 봐주세요. 국제 우편의 접수와 관련하여 발송인이 발송하였다는 의미는 우편 관서에 접수했다라는 의미다. 그래? 그런가 보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라고 잠깐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예전에 우리가 이제 국제 우편에 대한 학습을 할때 어디서는 발송했다라고 하고 또 똑같은 개념으로 해서 저기서는 접수했다라는 표현을 써요. 도대체 뭐가 맞는 거냐? 라는 건데 사실상 국제우편에서는 발송했다, 그 다음에 우편관서에서 접수했다라는 것은 같은 의미래요. 같은 의미.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크게 의미 부여하지 않아도 괜찮다. 같은 의미니까 그걸 같은 의미로 해서 해석하시면 된다라는 걸 여기다가 부연해 놨습니다. 나번에 보시면은 국내 우편물과 마찬가지로 우편물을 우체통에 넣거나 우체국에서 접수를 하는데 다만 EMS, K패키 등은 발송인의 요청에 따라 우체국에서 발송인을 방문하여 접수가 가능하다라고 돼 있죠. 보세요. EMS 관련해 가지고요. 자, 이게 국제 특급 우편이라고 했었잖아요. 종류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계약이 있고 하나는 수시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약 국제 특급 우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계약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이거는 일반 고객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계약 국제 특급 우편의 경우에 있어서는 계약 고객을 갖다 어떻게 하냐면 방문 접수하는 게 원칙입니다. 방문 접수. 자, 근데 수시 국제 특급 관련했을 때는 두 가지 방법 모두 다 된다라고 하긴 했었습니다. 창구에서 접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방문 접수할 수도 있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요금에 대한 감액을 적용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얘는 안 해주고 얘만 어떻게 해요? 요금에 대한 감액을 해주겠다라고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금액적으로 얼마를 갖다가 초과하면 거기서부터 시작했었죠. 30만원 초과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요금에 대한 감액을 갖다가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으니까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그래서 가만히 내려갔다가 검토해 보면은 아하 EMS 관련했을 때 우측에서 발송일을 방문해서 이렇게 이렇게 접수가 가능하구나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K패킷 관련해 가지고 학습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어떻게 하느냐 라고 한다면 무료로 해서 방문 접수한다 라고 했었잖아요. 다만 예외가 있었습니다. 예외. 예외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설명된 내용이 있었으니까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좀 이게 제한이 된다라고 했었죠. 월 이용 금액이 50만 원 미만, 그 다음에 그 우체국의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다만 이게 원칙적인 거, 그 다음에 예외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것만 그냥 구분해 주세요. 그래서 K패킷 관련해가지고 내용 보시면은 아, 발송 요청에 따라서 발송에 방문해서 접수하는 게 가능하겠다라는 게 지금 우리가 배워왔던 내용에 대한 요약정리다라는 거죠. 근데 밑에 다음의 우편물은 우체통의 투함이 불가하며 우체국 직원을 통해서만 접수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내용도 소목적상 의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번에 보시면은 소포가 있죠. 왜 소포는 우체통에 투함이 안 될까요? 요거는 전부 다 기록 취급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국내와 다르게 국제우편에서는 전부 다 기록 취급한다. 국제특급우편 EMS 관련했을 때도 여기다 넣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항공과 등기를 갖다가 기본으로 하는 그런 서비스예요. 한중해상 특수우편물이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계약 고객을 갖다가 그 대상으로 해가지고요. 사실상 여기에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얘네들도 전부 다 이 우편물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록 취급되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구체적으로 교재는 언급이 없으니까 더 말씀을 안 드릴게요. 부가 취급을 요하는 우편물이다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교재에서 국제우편 관련해서 부가 취급한다라고 한다면 세 가지 정도가 이런 것이다라고 해서 설명을 합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등기, 그 다음에 보험 취급, 그리고 배달 통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다 해보시면 소형 포장물 K패킷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소형 포장물이 있는데 여기에 K패킷 이렇게 있잖아요. 사실상 얘네들도 어떻게 됐냐면 우체국 직원을 통해서만 접수가 가능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어요. 보시면 그 다음에 통관검사를 받아야 될 우품 들어있는 거 이것도 이제 그 대상이 들어가고 마번에 보시면 요금 별납, 후납, 요금 계기 별납이라고 했는데 계기라는 것은 뒤집어 보시면 기계잖아요. 기계. 요금 별납을 갖다가 자동으로 그걸 찍어내는 그러한 기기를 갖다가 요금 계기 별납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국내에서도 배우셨지만 별납과 후납 관련해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접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잖아요. 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 별납과 후납 보시면 뭔가 계속적으로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창구에서 일과 시간 내 이런 표현도 쫙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예. 여기에 국제우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과정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금 우체국 직원을 통해서만 접수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바번에 보시면 항공 취급하는 시각장애인용 우편물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게 시각장애인으로 해서 보내지는 게 맞느냐? 그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고요. 더군다나 시각장애인 우편물이라는 것은 모든 요금이 다 무료가 되는 게 아니라 특히 항공으로 보낸다라고 했을 때는 항공 부가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요금에 대해서 면제를 하기 때문에 항공 부가요금에 대한 부담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산정해서 또 징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자, 이어서 마지막에 4에 보시면 만구 우편 협약에 서정한 우편 요금 감면 대상 우편물이다. 우편 사무소포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모든 요금에 대해서 다 면제가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타당성 이런 거는 전부 다 여기를 통해서만 접수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용적이 크기 때문에 부피가 커요. 우체통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구조상. 그 다음에 한꺼번에 여러 통을 갖다 발송하는 우편물의 경우에 이를 우체국 창구에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우리가 좀 내용을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어서 답원에 보시면 통상 우편물은 우편물에 붙인 우표의 소인. 예,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국내에서 우편을 갖다가 보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창구에서 받아가지고 접수한 후에 걔를 갖다가 소인한다라고 했었잖아요. 소인. 소인이라는 것은 우표의 재사용을 방지하고 해당 우편물이 언제 접수됐는지를 갖다 확인한다라고 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국제통상우편물 관련했을 때 거기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우표가 붙여졌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땅 소인을 하라라는 겁니다. 다만 우편 사무 우편물 그 다음에 요금의 별납, 후납, 요금 계기 별납에 따른 우편물은 우편 날짜 도장을 갖다 날인하지 않습니다. 예, 이런 것들도 좀 참고하시고요. 라번에 보시면 국제 우편물의 소인, 그 밖에 업무 취급에는 국제 우편 날짜 도장을 사용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우편 날짜 도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국내와 국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우편에 대해서는 국내 우편에 쓰이는 날짜 도장 빵빵 찍고요. 반면에 국제우편물에서는 소인할 때 예를 쓴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밖에 업무 취급,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편물에만 그 국제우편 날짜 도장을 갖다가 땅 찍는 게 아니라, 이제 이후에 여러 가지 내용이 이제 전개가 될 텐데, 거기에 나타나는 어떤 서식들이 있습니다. 그 서식에서도 이러한 국제우편 날짜 도장을 빵 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일반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접수 우편물의 점검이라고 되어 있죠. 내용 보시면은 통상 우편물 접수, 창구 접수나 수집할 때 주요 확인할 사항이다라고 해서 첫 번째, 도착 국가는 접수 가능한 국가인지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 해당 도착 국가가 여러 가지 이제 자연재해를 입었다라는 거죠. 엄청난 비가 내려서 공항이 이제 완전 물에 잠겼다. 아니면 지진이 나서 공항이 전부 다 시설이 파괴됐다. 이런 경우 아니면 그 거기는 이제 정부군과 반군이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고 있는 지역인데 반군이 거기를 장악해버렸다. 그래서 더 이상 공항을 갖다 이용하기가 어렵다. 등등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갖다가 확인해봐라. 나번에 보시면 통상 우편물로 발송할 수 있는 내용인가? 내용품은 우편 금지 물품이 아닌지 확인하고요. 다번에 보시면 종별은 무엇인지 우리가 우편물 종별 관련했을 때 통상이냐 소포냐 그 다음에 국제특급이냐 K패킷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눴었잖아요. 예, 그런 것들 다 보라는 겁니다. 부가 취급에 대한 요청은 없었는지라고 했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와 관련했을 때 등기라든지 배달 통지 보험 취급 이런 것들 없었는지 마번에 보시면 부가 취급은 이를 상대 국가에서 취급을 허용하는 것인지를 갖다 봐라. 예를 들어서 등기로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편 자료 배달 인쇄물이라고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했었잖아. 일반으로 보낸다라고 하면 어떤 나라든지 다 보낼 수 있대요. 근데 등기로 보낸다라고 한다면 좀 제한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등기로 해서 취급하는 나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데가 어디냐라고 한다면 미국과 캐나다 관련했을 때는 이 나라들은 이걸 등기로 취급 안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 그와 같은 개념으로 해서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번에 보시면 용적, 무게, 그 다음에 규격의 제한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근데 가만히 보시면은 이걸 갖다가 구체적으로 교재 안에서 설명된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국제우편 관련했을 때는 이게 모든 게 딱 기준이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라 각각의 나라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차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가지고 교재에서 구체적으로 이렇다 얘기하진 않습니다.
다만 그 나라로 보낸다라고 했을 때 그 나라에 어떠한 기준이 있을 텐데 그러한 규격을 갖다가 제한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개를 갖다가 뭔가 어긋나게 해가지고 위반된 것은 아닌지 검토하라는 것이고 보장은 적절한지 아번에 보시면 투명 창문 봉투를 사용하고 있는 우편물은 창문을 통해서 주소를 쉽게 볼 수 있는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식의 창문 봉투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비닐로 해가지고 뚫려 있다라는 거죠. 비닐로 이렇게 여기 비닐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누가 받는 것인지 수취인에 대한 주소가 이렇게 정확하게 기재가 돼야 되는데 얘가 뭔가 이제 이 봉투를 갖다 제작하는 데 있어서 잘못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요 밑에 뭔가 더 있었는데 보여지는 거는 윗부분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이와 관련했을 때 여러 가지 작업을 하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진 않겠죠. 그래서 주소를 쉽게 읽을 수 있는지 확인하라는 거고 밑에는 이제 봉투 전부가 투명한 창문으로 해서 된 것은 아닌지 이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아예서 설명된 것은 이렇게 있으면 전부 다 나머지는 이렇게 봉투고 여기만 창문으로 해가지고 비닐 투명하게 이렇게 제작이 돼 있잖아요. 근데 자에서 설명된 건 뭐냐라고 하면 전체가 이렇게 전체가 다 투명한 창문 비닐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제 그런 것으로 된 것을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이게 일정한 우편물에 한해서 요건을 충족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보내지는 게 가능하대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해당 요건을 갖다 제대로 충족하고 있는지를 갖다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 얘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외부의 기록사항은 적당한지 각종 표시는 어떠한지 첨부 서류는 어떠한지 예를 들어서 뭐 첨부 서류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뭐 송장이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그 상태가 어떤지 등등등 확인하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보시면 검사 결과 규정 위반이 발견될 때 발송인에게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요구를 하죠. 만약 거부한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고 접수 거절 이렇게 돼요. 거절. 가만히 보시면은 이 이후에 어떤 설명도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예를 갖다가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이게 접수하고 거절 이후에 거절을 해야 하는 것인지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국내에서 이와 비슷한 형태의 내용 갖다가 봤거든요. 그때는 뭐라고 돼 있어요? 접수 거절 그때는 뭐 접수 거부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거든요. 할 수 있다. 근데 막상 그렇게 공부한 다음에 국제 우편에 딱 왔더니만 이번처럼 뭔가 설명을 한 다음에 끄트머리를 갖다가 명확하게 매듭 짓지 않고 그냥 접수 거절 한 다음에 입을 딱 감으니까 아 이거 뭐야 도대체? 이거 접수할 수 있다는 거야 아니면 하여야 한다는 거야? 라고 해서 고민하는 경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는 아무런 제시가 없어요. 그렇다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자,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교재에서 뭔가 설명이 돼 있어. 그러면 거기까지 간다라는 겁니다. 여기 설명 돼 있네. 여기까지. 그런데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그러면 더 가면 안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막 또 고민하세요. 어떤 분들. 고민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냥 접수 거절. 접수 거절. 근데 원래의 의미는 뭐냐라고 하면 접수 거절 할 수 있다는 거, 할 수 있다. 그런데 교재에서 구체적인 언급이 없으니까 굳이 그것까지 공부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번에는요 수집 우편물의 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집된 우편물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국제특급 우편물은 따로 가려내어 가장 빠른 운송편으로 해서 송달한다. 왜냐하면 국제특급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우편물 중에서 국제우편물로 해가 취급하는 것 중에서 가장 신속하게 배달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야 걔부터 빨리 곤란해가지고 처리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요금에 대한 검사 철저, 미납 부족 우편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복잡해요. 복잡해서 잘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번에 보시면 수집 우체국에서는 부전을 붙여 발송인에게 반송, 미납 요금에 대한 보증을 요구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여기에 국제 우편물이 있는데 우표를 붙였어요. 가만히 보니까 원래 지금 이 나라로 해서 이렇게 이 중량으로 보낸다라고 하면 얘보다 더 많이 붙여야 되는데 이거 모자라네? 이런 얘기예요. 아니면 이거 없네? 이런 얘기죠. 예. 미납, 부족 이렇게.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발송인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발송인한테 다시 되돌려 보냅니다. 되돌려 보내면서 부전을 붙인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이런 식으로 해서 붙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전지를 이렇게 붙여요. 뭐냐? 해당 우편물이 반송된 이유를 갖다가 여기에 적습니다. 자, 귀하께서 이러이러 우편물을 갖다가 보내셨는데 얘가 요금이 부족합니다. 얼마가 부족해요? 그래서 그 얼마를 갖다가 여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더 요금을 갖다가 보충하셔가지고 다시 이걸 갖다가 발송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이제 발송인의 주소가 없는 우편물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발송인을 갖다가 확인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야, 이걸 반송을 딱 시킨 다음에 왜 그런지에 대해서 부전을 갖다가 붙인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례는 뭐냐라고 하면 보니까 붙여지긴 했는데 요금이 모자라네? 예를 들어서 이제 미납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원칙은 이건데요. 원칙은 이런데 지금 이걸 보내려고 가만히 봤더니 발송이 주소가 없네? 주소가? 어떡하지? 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수집 우체국에서 국제 우체국으로 보냅니다. 보냅니다. 별도 송부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 따로 모아가지고 보내야죠. 그래야지 관리가 구분돼가지고 될 테니까. 그래서 별도 송부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국제우체국에선 얘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걸 T자를 갖다가 붙여가지고 보낸다라는 거죠. 누구한테 보낸다는 거예요? 수취인한테 보낸다는 겁니다. 여기 T자 처리해서 발송한다. T자 처리라는 것은 수취인에게 해당 요금을 갖다가 징수하라. 이걸 갖다가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T자로 해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 다를 보시면 국제우체국에 보내진 발송 우편물 중에서 요금 등의 전부나 일부가 납부되지 아니한 우편물에 대해서 처리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가와 나를 갖다 보시면은 수집우체국에서 지금 처리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여기에 발송인의 주소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별도 송부해가지고 국제우체국으로 T자 처리해서 보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국제우체국에 보내진 우편물 중에서 이러이러한 사유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국제우체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과연 국제우체국은 뭘 뜻하는 것이냐라는 건데 이거는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제우체국은 우리가 예전에 뭐 교환국, 통관국, 통상국 하면서 몇 가지 것들을 갖다 살펴보셨잖아요. 그때 누가 나왔냐면 국제 우편 물류센터가 있었고요. 부산에 국제우체국이라고 해서 또 나왔습니다. 요 두 군데 생각하시면 돼요. 두 군데. 그러니까 얘네 둘을 갖다가 합쳐서 국제우체국이라고 여기서는 서술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어떤지 봐주시죠. 자, 국제우체국에 보내진 발송 우편 중에서 요금의 전부나 일부가 납부되지 않았다라고 했으니까 말 그대로 전부면은 미납이고 일부면 부족했겠죠. 근데 첫 번째 보시면 발송인의 주소 성명이 기록된 우편물에 대해서는 여기에 발송인의 주소 성명이 기록된 우편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가하고 나를 보시면은 가는 수집 우체국에서 이런 게 있네 라고 해서 지금 발송인한테 보내고 만약 없네
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별도 성분에서 여기 T자 붙인다라고 했었잖아요. 그 얘기를 한 거고 지금 다에서는 국제우체국에 보내진 우편물 자 여기에서 정리돼가지고 이렇게 우르르 왔는데 보니까 지금 여기랑 좀 전개가 다르죠. 이거 별도 성분 그런 개념이 아니라 딱 봤을 때 그 중에서 완벽하게 다 걸러지 않고 지금 온 거 중에 요금이 전부나 일부가 좀 납부가 덜 됐네 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발송인의 주소와 그 다음에 성명의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얘 어떻게 할 거냐 해당 우편물에 요금 미납 표시를 하여 수취인에게 발송한다. 해당 우편물에 요금 미납 등의 표시를 하여 수취인에게 발송한다. 수취인에게 그러면 아까 수지우체국에서 처리했던 거 그 스타일은 약간 다르죠. 여기서는 여기 지금 요금의 미납이나 부족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발송인에 대한 사실을 알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얘한테 돌려보내면서 반송해고 그리고 거기에 부전을 붙여가지고 이러이런 상황이니 보정 해당 요금을 갖다가 채워 넣으세요. 그래서 다시 발송해 주세요. 라는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국제우체국으로 해서 보내줬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여기서 확인됐어요. 국제우체국에서 이거 전부나 일부가 없네 라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똑같이 아까 수집우체국처럼 얘를 갖다가 발송인한테 보낼 거냐 이거 시간적으로 너무 지체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발송인의 주소 성명이 기록된 우편물에 대해서는 일단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요금 미납 등을 표시를 해서 수취인에게 보내버립니다. 전개가 좀 달라요. 지금 여기에 국제우체국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가만히 보니까 요금의 전부나 일부가 납부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를 갖다가 발송인 관련해가지고 주소와 성명이 확인돼서 여기에 그냥 보내버리느냐? 반송시키지 않고 일단은 수취인에게 보냅니다. 수취인에게 이런 식으로 보낸다는 거죠. 잘 안 보이네요. 이게 너무 이렇게 돼서 수취인에게 보내버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끝낼 거냐? 그건 아니라 그 사실과 미납 요금을 발송인에게 알려주고 발송인에게 미납 부족 요금을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징수한다. 그러면 위하고 좀 비교하시면은 내용상에 좀 차이가 있죠. 여기서는 지금 국제우체국에서 요금에 대한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납부되지 않은 우편물이 발견됐다라고 한다면 걔를 발송인의 주소와 성명이 확인되는데도 불구하고 얘한테 완전 전체를 다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일단 수취인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발송인한테 야 이거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돼서 지금 모자라요. 이거 안 내셨어요. 그래서 그 요금을 갖다가 발송인에게 징수하겠대요. 그러면서 여기 어떻게 됐냐면 마침표가 딱 찍혔습니다. 가만히 교재 보세요. 그 다음에 미납과 부족 요금의 추징이 불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그 사유를 확인한 후에 관서장 판단으로 해서 그냥 끝내버립니다. 종결 처리한다. 말 됐다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이 상황에서는 지금 일단 수취인에게 보내버리고 그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발송인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징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징수해서 좋게 마무리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징이 불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그 사유를 확인해보고 얘는 이거 받을 수가 없겠군 라고 해서 그 판단에 따라가지고 종결 처리하겠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발송인의 주소와 성명이 분명하지 않대요. 그러면 우편물 T자 처리한 후에 보낸다라고 했었죠. 여기 위에서 나와 있는 것과 동일한 흐름입니다. 지금 여기에 얘가 확인이 안 되는 거죠. 확인이 안 되면 T자로 해가지고 수취인에게 발송합니다. 항공 보통 통상 우편물이다라고 한다면 항공편, 선편이다라고 한다면 선편으로 해서 발송하는데 여기에 국제우편물류센터가 있잖아요. 얘가 항공이고요. 여기가 항공이고 그다음 여기가 선편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된다. 그 다음에 라번이 이제 또 나오는 거죠. 등기 우편물, 소보편물, 특급 우편물 등의 요금이 부족하게 납부되거나 미납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가만히 내용을 갖다가 따져보시면은 전개가 약간 달라요. 라본에서는 등기부편물, 소포편물, 특급부편물 등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반면에 그 앞에서 설명된 내용 갖다 살펴보시면은 여기도 여기 보면 뭔가 부족하긴 한데 이와 관련했을 때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그러면 얘네들을 갖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해하는 게 바람직하냐라는 건데 사실상 지금 위에서 설명되는 내용들은요. 요거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록 취급되지 않는 그러한 우편물 성격으로 보시는 게 좀 편합니다. 그래야지 라하고 구별에 대해서 뭔가 차이점들이 정확하게 이제 전개가 된다는 거죠. 여기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 항공 보통 통상, 선편 보통 통상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의 보통이라는 것은 일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러한 의미는 기록 취급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네. 자, 그래서 그 앞에서 설명된 거는 뭐냐라고 하면은 사실상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통상 우편물 중에서 기록 취급되지 않는 보통 우편물을 갖다 뜻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야지 뒤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구분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재에서는 이와 관련했을 때 특별하게 여기까지 설명된 영역이 뭐와 관련된 우편물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내용 전개상 보시면은 요 앞까지, 라 앞까지의 설명이 바로 여기에 보통 통상 우편물이다라는 거죠. 여기서의 보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 일반, 요런 개념하고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기록 취급하지 않는 일반, 그런 우편물을 여기서는 보통 통상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라부터 이제 서술된 내용들은 등기, 소포, 특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국제 소포는 모두 다 기록 취급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그러한 성격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요금이 부족하게 납부되거나 미납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 보시면은 우편물은 정당한 수취 납부해서 우선 발송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전개가 달라요. 전개가. 기본적으로 등기다, 소포다, 그 다음에 국제특급이다라고 한다면 발송인이 명확하게 확인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를 발송인한테 반송시키지 않고 등기와 소포와 국제특급 관련해가지고 얘네들은 수취인한테 우선적으로 보내버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발견 우체국에서 접수 우체국으로 사고 통지를 발송한다. 자, 이게 발견된 곳이 예를 들어서 땡땡 우체국입니다. 근데 접수된 곳은 XX 우체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연락을 취합니다. 이거 보니까 요금이 부족합니다. 미납됐습니다. 라고 해서 XX 우체국에 알려줘요. 그러면 접수한 우체국, 그 XX 우체국에서는 접수 담당자분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분의 책임으로 미납과 부족요금에 대해서 증납 처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딱 보는 순간, 아이씨, 뭐지? 이거? 그러면 내가 거기에서 현장에 어떤 업무를 갖다 담당했을 때 이러한 일이 발생된다라고 한다면 내 책임으로 얘를 메꿔야 된다라는 개념이냐라는 건데 요 내용만 보시면은 그래 보이잖아. 그러면 실제 그러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담당하시는 분한테 이렇게 인터뷰를 해봤어요. 진짜 이러냐라고 했더니 아 물론 이제 자기도 업무를 보다가 실수를 해서 요금이 좀 생각보다 덜 거쳐져가지고 부족한 경우가 있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연락을 취해서 이거 이렇게 해서 부족하게 됐다라고 해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좀 결제를 부탁드립니다라고 한다면 자기가 속했던 그런 사건에서는 전부 다 오셔서 다 이걸 갖다가 결제를 해주시다는 거죠. 차액분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는 이런 식으로 해서 내 담당자 책임으로 해서 미납과 부족분에 대해서 증납 처리한 사례는 없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했을 때 이 담당하시는 분에 대한 어떤 업무적인 부담이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이를 대비해서
보험에 들어놓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일이 너무 커져버리면 다 보험으로 해서 관련된 내용을 갖다가 결제할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너무 오늘 공부 끝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 나 이거 이럴 수 있구나. 대신에 아, 이런 것들 조심해야겠다라는 정도로만 보셔도 되겠죠. 자, 어찌됐든 지금 라와 그 앞에서 설명된 내용의 전개가 서로 다르다. 등기 우편, 소포 우편물, 특급 우편물 관련했을 때 이러이러한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정당 수취인 앞으로 보내라. 그 다음에 이렇게 통지를 하고 여기에 그 담당자 책임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증납 처리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요금 검사 결과 등기 취급 요금의 상당에 우표가 붙여진 우편물은 취급 중 발견으로 해서 하라. 우린 이거 예전에 우편 물류 관련했을 때 학습하시면서 내용이 나왔었죠.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우표가 많이 붙었다? 뭘까?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등기를 갖다 취급했을 정도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등기 우편을 해서 취급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취급 중 발견으로 해서 이와 같이 처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종별 접수 방법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오죠. 주요 통상 우편물의 접수. 가번에 보시면 우편 자료 배달 인쇄물의 접수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등기 취급의 경우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죠. 하는 나라도 있고 안 그런 나라도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항을 갖다가 확인한 후에 보내라. 특히 밑에 보시는 것처럼 미국과 캐나다는 이와 관련했을 때 등기로 취급을 안 해요. 두 번째 보시면 접수할 때는 하나의 통상 우편물로 해서 취급한다라고 했는데 요게 예전에 시험 문제로 나왔었습니다. 우편 자료 배달 인쇄물이라고 하니까 자루가 이렇게 있고 우편물 갖다 이렇게 잔뜩 넣어가지고 보내니까 얘가 분류상 소포 우편물로 해서 취급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하나의 통상 우편물로 해서 취급된다라는 거 보시고요. 세 번째 보시면 국제 우편 자료에 우편물을 넣도록 하되 접수 우체국에서 국제 우편 자료 미확보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내 우편 자료를 활용하고 국제 우편 물류센터에서 국제 우편 자료로 해서 다시 묶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자, 제가 우편 자료 배달 인쇄물 엠백을 이용해서 이걸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더니 죄송한데 지금 저희 우체국에 요 우편 자료 배달 인쇄물 요 엠백이 없어요. 그러면 없으니까 오늘 접수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국제 우편 자료 미확보 등으로 인해서 부득이한 경우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도 대신해야 되죠. 국내 우편 자료를 활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내 우편 자료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별도의 서비스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국내 우편에 있어서 우편 자료 배달 인쇄물 같은 그러한 서비스 종류는 없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있었어요. 제가 초창기 할 때는. 근데 지금은 없어요. 그러면 그 우리가 우편 물류에서 운송용기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자료를 갖다가 활용을 하래요. 그 다음에 국제 우편 물류센터로 보내려요. 만약 이게 이제 항공을 이용한다라고 항공 우편이라면 그러면 거기에 도착하면 여기는 국제 우편 물류센터라는 곳은 말 그대로 해외로 보내지는 그 항공기를 이용해서 보내지는 우편물을 갖다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기관이잖아요. 따라서 여기는 국제 우편 자료가 있어요. 거기 가서 다시 꺼내가지고 묶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번째 주소 기록력 꼬리표 90에 140 이건 이제 항공서관 관련했을 때 최소 규격과 동일하다라고 했었죠. 두꺼운 종이 또는 플라스틱이나 나무에 묶인 종이 등으로 해서 만들고 두 개의 구멍이 있어야 된다. 두 개의 구멍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 구멍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여기다가 끈으로 해서 이렇게 묶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그림이 좀 이상하네요. 엠백에 묶어야 되니까 그 얘기하는 겁니다. 두 장을 작성하되 한 장은 우편물에 붙이고 한 장은 우편 자료 목에 요걸 뭐라고 하냐면 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 묶어서 봉인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한 장은 우편물에 붙인다라고 했잖아요. 우편물에 붙인다라는 것은 여길 얘기하는 거냐? 이 자루 자체를 의미하는 거냐라는 건데 그건 아니고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우편물을 갖다 뜻하는 겁니다. 여기 안에다가 붙이라는 뜻입니다. 5번에 보시면 요금은 우편아 우편 요금 인용 증지를
주소 기록력 꼬리표에 아까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를 이렇게 묶었잖아요.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주소 기록용 꼬리표. 우편 자료 목에 붙인 꼬리표. 여기 뒷면이나 우편물 표면. 만약 여기다가 달기가 어렵다. 이 뒤에다가 달기 어렵다면 우편물 표면에다가 붙이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통관 대상 물품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300SDR 이하에는 CN22. 그 다음에 초간다라고 하면 CN23을 갖다 작성해서 붙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똑같죠. 우리가 이제 소형 포장물 관련했을 때 그 300SDR 기점을 해가지고 이하냐 초과냐에 따라서 CN22와 CN23을 쓴 것처럼 똑같아요. 7번에 보시면 통관 절차 대행 수수료 4,000원 징수하는데 우편 요금과 별도로 징수합니다. 얘가 뭐냐라고 하면 통관을 갖다가 절차 진행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인적 물적 성비를 갖다가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면서 비용이 발생되니까 그 비용을 갖다가 충당하는 그런 성격의 수수료예요. 야, 너 이거 통관 절차 대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하려면 인적 물적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돼. 그거 내라니까 이게 통관 절차 대행 수수료입니다. 4,000원 징수를 하는데 요금과 별도로 해서 걷어간다라는 거죠. 여덟 번째, 우편물을 넣은 후 국제 우편 자료 엠백을 다시 국내용 우편 자료에 넣어서 교환 우측으로 발송하되 국명표와 송달증에 M 표시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지금 여기에 국제 우편을 갖다가 우편 자료 배달 인쇄물을 해서 보냅니다. 그럼 이런 형태로 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근데 보낼 때 이 상태로 그렇게 여기 나와 있는 이 현재 요 모습을 해서 그냥 보내지는 게 아니라 얘를 이런 식으로 그림이 좀 뭐 이렇게 요게 이제 국내용 우편 자료에 또 넣으래요. 무한 짓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이런 개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얘를 그 처음에 원래의 상태대로 해서 처리하지 말고 그냥 보내지 말고 얘를 다시 싸래요. 국내용 우편 자료를 해서 싸서 여기서부터 여기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국내에서 여기 국내로 이동하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요걸 갖다가 싸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동하게끔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자체로 해서 이동시키지 말고 얘도 국내에서 국내로 이동되는 거니까 그거와 관련했을 때 국내의 우편 자료에 쌓아가지고 얘를 갖다가 이렇게 교환 우체국으로 해서 발송을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그냥 보내게 되면 과연 이게 엠백 맞아? 모르니까 국명표와 송달증에 M 표시를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번에 보시면 항공편이다라고 한다면 국제 우편 물류센터로 만약 선편이다라고 한다면 부산의 국제 우체국으로 해서 보내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 교재 보시면 176페이지에 CN22와 CN23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서 봐주세요. 별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CN22라는 서식이 이렇게 생겼대요. 아하, CN22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 다음에 CN23은 조금 더 복잡한 양상을 띄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300SDR을 갖다 기점으로 해서 이하냐 초과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 CN22, 여기에 CN23을 적는데 CN22가 조금 더 단순해요. 반면에 CN23은 거기에 내용 전체를 갖다 살펴보시면 좀 복잡하게 뭔가를 기재할 사항이 많이 들어가죠.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CN22를 갖다 살펴보시면 앞면과 뒷면이 있잖아요. 그 뒷면을 갖다가 깨알 같은 글씨가 있는데 드드드드드드드 해가지고 시력을 탁 집중한 다음에 보세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그 뒷면에 보시면요. CN22의 뒷면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용품이 524,700원 이상은 내용품이
52만 4,700원 이상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상은. 그러면서 그 경우에는 뭘 붙인다라고 했어요? CN23 양식을 붙여라. 이렇게 돼 있죠. 딱 보면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상한데. 딱 보면 이상하지 않나요? 어디가 이상할까요?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300SDR이라고 하면서 이하하고 초과를 이렇게 구분했지 않습니까? 초과되는 경우에는 CN23을 붙여라 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환율을 갖다가 1SDR이 1749원이라고 했었으니까 여기 300SDR을 갖다가 1749로 곱해보시면 얼마죠? 52만 4,700원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초과라고 한다면 요거 52만 4,700원 뭐라고 해야 돼요? 초과라고 해야 되는 게 더 타당하지 않나요? 초과라고 하는 게? 네. 그렇지 않나요? 혹시나 이걸 딱 보시고 이상하다. 내가 지금 이거 공부한 거하고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게 그럼 어떤 게 맞느냐라는 건데 여기 있는 표현이 옳지가 않는 거죠. 이상이라고 쓴 게 타당하지 않은 거죠. 사실은 이게. 원래대로 하면 뭘로 해야 돼요? 초과로 해야 되는데. 그러나 우정사업본부에서 별도로 뭔가 수정사항이라고 해서 여태 발표된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재를 너무 이잡듯이 보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런 식으로 자꾸 뭔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나도 똑같이 따라해야지 라고 해서 막 와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이거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굳이 그걸 에너지를 거기 쓸 필요 없다라는 걸 제가 미리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번에 보시면 시각장애인용 우편물의 접수라고 해서 내용이 나오네요. 여기에서 뭐라고 되어있냐면 자, 첫 번째 보시면 봉투 표면에 items for the blind라고 해서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시각장애인 우편물 상징 그림을 갖다 표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이게 시각장애인 우편물이구나를 갖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세 번째 항공으로 발송한다라고 하면 항공 부가요금을 부과해서 수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항공 부가요금을 제외한 모든 요금이 면제된다. 그런데 포스넷에 운송편을 항공으로 선택하면 자동으로 요금이 계산이 된대요. 이 중량으로 해서 얼마다? 그러면 포스트넷은 또 뭐냐라는 건데 포스트넷이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뭐지? 이건 또 뭐지? 라는 건데 얘가 우편 물류 시스템입니다. 우편 물류 시스템 요걸 뜻하는 거예요. 포스트넷. 거기에다가 이렇게 항공으로 선택한다라고 하면 자동으로 요금이 딱 계산이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등기를 접수할 때 등기료는 무료다라는 거. 5번에 보시면은 에어메일, 그 다음에 서피스메일 이런 식으로 해서 고무인을 갖다 날인하고요. 국제 우편 날짜 도장을 소인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소인합니다. 소인. 사소해 보이긴 하지만 뭐 요런 표현이라든지 등기료 무료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국제우편 날짜 도장을 소인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보시는 게 필요해요. 다번에 보신 항공소관 등 관련했을 때 항공소관 취급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라. 충족 이건 뭐냐라고 하면 취급의 요건에 기본적으로 예를 갖다가 뭐 최대 규격 최소 규격이 어떻게 된다.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어떻게 된다. 색깔이 어떻게 된다. 뭐 무게가 어떻게 된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다 확인하고 국제우편 날짜 도장을 소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국제우편물의 접수 여기 창고 접수 어떻게 되는지 뭐 쭉 설명이 나와 있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은 수집 우편물에 대한 처리와 세 번째 우편 자료 배달 인쇄물의 접수 네 번째 시각장애인 우편물의 접수가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좀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근데 평소에 제가 보통 이제 강의를 막 하느라고 시간이 별로 없어서 다른 얘기를 갖다 못 드리는데 요 말씀 한번 드리고 가겠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 물론 이제 우리가
시험을 실질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많지 않다라고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집중하라, 그다음에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제가 24시간을 풀로 해가지고 막 긴장 상태가 높은 그러한 어떤 그 상황에서 공부를 집중적으로 계속할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못해요. 못해요. 왜냐하면 저도 시험의 종류는 다르지만 공부를 해봤는데 그 수험 생활이라는 게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하루가 24시간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나 오늘 18시간 공부했다. 뭐 20시간 공부했다라는 건데 그런 아주 극단적인 사례는 일반적이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라고 하면 시간보다도 내가 그 공부하는 시간이 비록 이거보다 적다 하더라도 집중해서 완벽하게 내가 외우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내용 갖다가 이해하면서 학습을 진행해야 되는 거지. 앉아있는 시간 자체가 많다라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스스로를 위로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루에 공부하는 양에 만약에 온전히 내가 이 수험 생활을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전체 24시간 중에 10시간은 그래도 넘게 공부하셔야 되겠죠. 지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것도 집중해서. 그런데 내가 집중도 제대로 못하고 흐지부지하면서 18시간, 15시간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사람이 긴장을 계속 유지하면서 몇 시간, 하루 종일 이렇게 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하루나 이틀 정도는 할 수 있지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마다 그런 긴장관계를 좀 이완할 수 있는 이렇게 텀을 갖다 쉼을 줘야 돼요. 쉼을. 그게 이제 개인마다 5일 단위가 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일주일 단위가 될 수 있고 그래서 하루 정도는 완전 놀라 제끼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내가 평소에 한 12시간씩 공부를 했다. 근데 내가 뭐 토요일만큼은 아니면 일요일만큼은 조금 휴식을 갖겠다 라고 한다면 요거보다 낮게 한 6시간에서 8시간 이런 식으로 약간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긴장을 막 높인 상태에서 계속 내가 시험 전까지 이런 식으로 내 밀거나 그러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에 이 몸이 다운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굉장히 공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다시 원래 컨디션으로 돌아온다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일주일에 자기가 이제 정해보세요. 뭐 5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날짜는 내가 평소에 만약에 10시간, 12시간 공부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한 6시간, 8시간 이렇게 하면서 나머지는 조금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쉼을 좀 갖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쉼이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 예전에 공부할 때 심심하면, 물론 이제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광역버스를 타요. 광역버스 타가지고 이렇게 쫙 해가지고 쫙 해서 여기서 정거장에 내렸다가 그 다음에 또 막 한참 걷다가 여기서 또 버스 타고 확 와요. 왕복으로 하면 한 3시간, 4시간 걸려요. 근데 그렇게 멍 때리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아니면 사람 많은 곳에 가가지고 앉아있다 보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여유로운 일상들을 딱 보게 됩니다. 그때 좀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 나도 빨리 이제 저기에 합류해야 돼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좀 힘을 가지시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아마 저랑 오래 공부하셨던 분은 말씀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제가 이제 선배가 있었어요. 그 선배가 어느 날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야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 나왔다. 그러니까 내가 이 자료를 너한테 전달해 주려고 갈게.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제가 뭐하러 오세요? 저희 집까지 오려고 그러면 1시간 반 이상 걸릴 텐데 아예 그냥 놔두세요. 제가 나중에 학원 가거나 아니면 그쪽 지나갈 일 있으면 갈 테니까 굳이 그렇게 뭐 시간 써가지고 오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 굳이 오겠다니 굳이. 굳이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책잔을 갖다 전달해 줬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근처에 이렇게 가방에서 뭘 꺼내요. 풀지 않은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이 뭐냐라고 하면 원반 던지기. 원반을 딱 꺼내면서 이거 원반 던지기 할 데 없냐? 라는 거예요. 아, 그거 하려고 그러면 저기 공원 가야 되는데 거기 가실래요? 좀 걸어가야 되는데 가자는 거예요. 가자. 그래서 갔어요. 네, 갔어요. 가가지고 이거 뭐하러 하지? 라고 했는데 막상 시작하니까 이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생각보다.
던지고 받고 던지고 받고 한 시간 넘게 그거 하다가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분이 기분이 좀 풀리셨는지 아, 나 이제 가겠다고 해요. 잘 가시라고. 그리고 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공부만 계속 때려넣을 수가 있느냐?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마다 여러분 나름의 어떤 방법을 찾으셔가지고요. 예, 어떤 쉼의 과정이 좀 필요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음번 내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를 축적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